제가 지금까지 역사로 이렇게 역을 쭉 추적을 해보니까요. 우리 역은 언제부터 시작됐느냐? 단적인 용어가 나와요. 예. 그게 기화수토입니다. 요 기화수토란 말이 나온 때가 언제냐? 선천시대, 중천시대, 후천시대 이렇게 했을 때 후천시대에 나와요. 기화수토가. 후천시대는 뭐냐? 중천시대를 제가 이렇게 보고 있어요. 선천, 중천, 후천을 다 합하면 우리가 우주교연이라고 이야기했듯이 12만 9600년 실제로 그건 정확한 건 아니고 약 13의 만배, 한 13만 년 정도로 제가 추적하는데 왜냐하면 역의 완성은 13이에요. 자, 그래서 중천은 서기 전 70378부터 서기 전 27178 그게 몇 년간이냐? 몇 년간이냐? 4320년. 자, 후천은 언제부터냐? 서기 전 2717, 자, 2778 되고, 요게 2729가 되고, 정확하게 가면은, 요게 서기 몇 년까지가 되죠? 43200 빼기 27178 하게 되면 대략적으로 2201 서기 16022년이 돼요. 요게 43000이 됩니다. 16000. 예, 서기 16020. 요게 그러면 몇 년, 몇 년이냐? 요게 또 43000이군요. 그리고 이건 사산. 4578년입니다. 이렇게 계산해봐요.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가 출현한 게 약 13만 년 전. 물론 그 전에 또 사람 살았죠. 오랜된 이에서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입니다. 요 후천 시대 때 기화수토라는 여기 출발했어. 이게 왜 여기냐? 왜 여기냐? 여기 서쪽이고, 여기 남쪽이고, 방향으로 여기 동쪽이고, 여기 북쪽에 해당. 그럼 중앙은 뭐냐? 중앙. 중앙은 뭐냐? 중앙은 요 토, 화고, 수를 관장하는 직책이 여기는 황궁시가 북부, 청궁시가 동부, 그 다음에 흑소시, 흑소시가 남부, 남부라 동부, 북부, 여기는 서부, 여기는 백소시, 여기는 황궁시 시족들이 맡았고 여기는 청궁시 시족. 이때는 후천시대가 시작되면은 라고 할면은 신이 됩니다. 네? 왜?
가부장으로 가부장 시대로 돌아왔기 때문에 이 후천 시대는 마고 할매가 시인이 됩니다. 그래서 천부다 내가 다시 천부다. 천부다 중앙이 천부단입니다. 사복 일천부단 중앙이 천부단입니다. 즉 마고 자리가 중앙입니다. 시인이다. 중앙 시대다. 시인. 이 마고 할머니께서 삼신이 되셨어요. 부천시대. 중천시대가 바로 마고시대입니다. 마고 할머니께서 대를 이어가면서 혼자가 어떻게 다스릴까? 삼아사신님을 대를 다스려가면서 직책을 좌우 이렇게 되시죠. 직책이 마고 할머니가 계시고 딸을 둘을 두죠. 궁희와 소희 이분들이 음유를 맡았다는 얘기 있어요. 오음칠조를 맡고 여기서 아들 내실 분이 황궁, 천궁, 백소, 흑소 물론 딸도 두죠. 이때는 이제 기록상으로는 근친이죠. 여기서 이제 족속이 세족속이 되는 거죠. 여기가 유인시가 돼요. 장자가 유인시, 차자, 삼자 이렇게 하죠. 이 12족이 요게 바로 지상에 나타난 지상출현 지상출현 인류의 두족 보면은 아 나반이구나. 한당국에 의하면 나반에 해당돼요. 유인시가 그 밑에 한인시. 한인시는 장자가 아니고 몇째인지 몰라요. 이렇게. 근데 실제로 황궁시 유인시는 이미 후천시대인 마고성시대에도 존재했습니다. 이분들이 바로 지상의 출현 나중에. 그래서 황궁시가 일대로 한인시 한국시대 이전에 한국이 실제적으로 이때부터 시작해요. 한국 전기, 한국 중기, 한국 후기가 되겠다. 약 천년. 실제로는 합 3천년인데 3301년이죠. 숫자상으로 계산하면. 자, 이 기화수토가 지금으로 말하면 뭐예요? 기화수토.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용어로 말하면 바로 사상이죠. 사상이 됩니다. 왜 사상이냐? 자, 무급, 그 다음에 태극, 음양태극, 그 다음에 삼태극, 그 다음에 사방, 중앙까지. 중앙에는 무릎이라고 하죠. 태극도 무릎이라고 우리가 그릴 때는 이렇게 태극기 모양. 요게 뭡니까? 요거 그런 게? 그렇죠. 하늘이죠. 하늘. 하늘건 그죠? 그 다음에 요거는 땅건 번개력. 요거는 불예력 그죠? 요거는 수감계력. 요 기가 바로 요 양이 태양입니다. 태양. 사실은 세상에 사실은 태양이라 기가 제일 센 거거든. 이거는 기가 제일 약한 거 봅니다. 양이라 양이 아니고 영이라 영이고 여기는 7이고 그래 숫자로 봅니다. 요게 바로 태음이라. 자 그러면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주역하고 헷갈리는 경우가 많아요. 자, 요 감개가 주역에는 서양입니까? 소울입니까? 소울요. 예? 소울요. 서양으로 가지요. 주역에는 서양이라 그래요. 서양이다. 주역에는 서양이라 그래요. 그렇게 해석을 해버려요. 그러면은 이게 뭐 상대적이니까. 이거는 소원이 있는데. 주역에는 그래요. 주역. 자, 그런데. 요것은 무겁. 요것은 양. 요것은 음. 요거는 천지음 해도 되고, 양음중 해도 되고. 지금 우리가 요 위에 거를 빨간색으로 했는데, 붉은색, 양음. 자, 고려시대 때 8개가 있어요. 혹시 고려시대 때 팔개 보셨어요? 고려시대 때 팔개. 고려시대 때 팔개. 고려시대 때 팔개. 반환이 상대박 상대 중앙을 중심으로 하면 이렇게요. 중앙을 이걸 중앙을 기준으로 하면 이렇게 그려져요. 그런데 바깥을 기준으로 하면 이게 뒤바뀝니다. 방향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달라요. 그림마다 다 다르더라고 내 보니까. 근데 기준을 딱 잡자. 중앙을 기준으로 잡고 이렇게 뺑 돌아간다 생각하면 뺑 돌아간다. 요 개 위치는 똑같은데 개 위치는 똑같은데 하여튼 요게 양이고 요게 음이거든요. 그림을 어떻게 우리 저기 태극은 요렇게 가면서 양이 커져요, 그죠? 요렇게 가면서 양이 크잖아요. 요거는 이제 음이 커지고 태양에서 태극기 이제 고려시대 때 팔개는 이 양이 커지는 게 아니고 음이 작아져. 음이 작아져요. 이렇게. 음이 작아지는 방향, 양이 작아지는 방향. 이렇게 그려놨어요. 요 반대예요. 요렇게 돼 있는데, 요렇게 돼 있다. 반대입니다. 자, 그래서 방향을 잘 봐야 돼. 요게 태양이 큰 게 태양이고, 요게 작은 게 태음이라. 고려시대 때, 팔개는 요런 식으로 그려놨는데 요게 방향이 요게 달라요. 여기는 우리는 지금 요렇게 양이 커지는 방향, 음이 커지는 방향으로 되어 있어요. 양에서 태양에서 음이 커지는 방향이고 여기는 태음에서 양이 커지는 방향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고려시대 때 팔개는 태음에서 음이 작아지는 방향, 양이 커지는 게 아니고 상대적이죠. 음이 작아지는 방향. 태양에서 양이 작아지는 방향 이렇게 끝났어요. 자, 그러면은 자 여기서 내가 왜 이걸 이야기했냐면요. 주역에서는 요거를 감개를 요거 소양이라 해놨거든. 그죠? 자, 여기서 보면은 요 양이니까 소양이 맞아. 할 수 있어요.
이야기할 수 있다.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소음이 작아져. 소음이 되고, 그죠? 소음이 돼. 소음. 요거는 소량이 돼. 요게 정확한 겁니다. 자, 요것은 상대적으로 거리구에 이렇게 약이 커지는 방향, 이렇게 커지는 방향이기 때문에 이걸 이 관계를 소양이라고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소양과 소음은 상대적이기 때문에 할 수 있다고. 자, 그러면 요 세에 있는 요 개들은 뭐냐, 요 개들은. 이거를 기준을 안정하면 막 헷갈려버려요. 소양인지 소음인지. 이게 논리적 민학이 설명이 돼야 되거든. 근데 할 때마다 기준이 달라져 버리면 안 되잖아요. 요쪽은 기본적으로 음입니다. 요쪽은 기본적으로 향이라고요. 그래야만 일관되게 설명을 할 수 있어요. 이걸 소음이라 해버리면 나중에 헷갈려요. 그걸 제가 이제 설명할 건데. 자, 봅시다. 제가 설명하는 건 이래요. 주역은 이렇게 해버려요. 여기 만약에 고려시대 게 아니고, 고려시대 게 아니고, 주역이라 치면은, 여기 태국 주역이라, 주역을 칠 때, 주역에서 설명할 때, 요 태국 기역이거든. 태국 북기역을 방향을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해버리자. 이렇게 설명을 해버리거든. 그렇게 설명해요. 주역에서는. 근데 실제로 태국 기역은 이렇게 설명을 해야 돼. 그래야만 순리에 맞아요. 지구가 도는 방향, 그 다음에 지구가 공전하는 방향, 달이 자전하는 방향, 달이 공전하는 방향 똑같단 말이에요. 이렇게 설명해야 되는데 주역은 왜 그러냐면요. 주역은 태양이 뜨는 걸 기준해요. 그래서 이걸 방향을 바꿔버려요. 주역의 위치는, 배치는 이렇게 태양이 뜨는 방향으로, 태양이 떠서 지는 방향으로 해석을 해요. 주역에서는. 태국 기념,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 태국 기념은 이렇게 해석해. 이쪽이 이야기하는 것은 주좌학이고, 이쪽에서는 양명학이거든요. 양명학. 예. 아. 그러니까 그 차이점이, 우리는 주좌학이 먼저 들어왔다가, 주좌학이 판을 못 치고, 고려시대를 거쳐서 이조 시대의 양명학이 더 발달했다고 해서, 우리 것을 수입해 간 일이 있어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여기 우리 그 환영하고 그래서 제가 헷갈리는 게 이 부분에 헷갈려요. 이거 많이 헷갈려요. 제가 주역체를 딱 봤을 때 아니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데 태국 기업을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데 이렇게 설명을 해놨더라고. 아 이거 아닌데 이거는 개사전에서는 지금 말씀한 대로 이쪽이 맞아요. 개사전에. 예. 요게 사실은 양입니다. 요거는 음이고. 예. 그렇게 돼. 그렇게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그걸 제가 딱 부러지게 설명해 드릴게요. 왜 요게 음이고 왜 양이냐. 자, 봅시다. 요렇게 순환한다고 했어요. 그러면은 요게 태음이잖아요. 태음. 자, 태음에서 양으로 변할 때는. 변할 때는. 끝에서부터 변하면서 북으로 내려갔다.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바깥에서부터 변하면서 근본까지 바뀐다.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이렇게 돌면은 요게 근본이에요. 요게 근본. 요게 근본이야. 다 음으로 되어 있어요. 다 음. 그래서 양이 하나 붙고, 그 다음에 또 양이 커지는 거예요. 내려오면 커지는 거야. 그 다음에 또 하나 붙고, 마지막으로 이게 제일 큰 양이 돼요. 그 다음에 요게 원래 양이야. 양. 요것도 양이고, 요것도 양이고, 요것도 양이에요. 그죠? 자, 이 양이 위에부터 음으로 변해. 위에부터 쳐서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요게 음이 내려오고, 다 내려오고, 나중에 이렇게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양이에요, 양. 요거는 음이고. 기본, 기준, 뿌리. 근본은 음이고, 근본은 양인데, 그때서부터 차츰차츰 뿌리로 내려오면서 바뀐다. 그 순환 원리입니다. 순환의 원리. 제가 아무리 해봐도 안 돼. 그래서 아 요게 근본이구나. 근본을 뿌리 잡고 요게 소음이다. 요게 소음이다. 무조건 소음이다. 자
여자 중에서도요 남자 같은 사람이 있어. 그럼 이 사람들이 이 사람 네. 음은 뿌리는 음인데 겉으로만 양이야. 네. 겉은 체질이나 기질이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자로 여자거든. 영어 지금 사천팔계로 들어갔었는데 지금 말씀하시고 사천팔계가 주요이자 아 저기 태국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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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주요 네, 아 저기 사천팔계고 사천팔계 지금 그다음에 그 사천팔계로 이야기하셨었는데 지금 그렇게 됐는데 건태리 진만 지금 현재 건태리 진 진 요게 진 진인데 지금 제 그 아니잖아 지금 이제 그러니까 이게 바탕이라는 거예요 네. 요게 바탕이라는 거예요 다. 이게 바탕이란 여기 네, 네. 진이잖아 여기 바탕이야 네. 바탕 바탕은 양이란 말이야 네, 양. 바탕은 예. 양이 예. 네. 음으로 많이 변했어 거기 음으로 보여 그냥 근데 뿌리는 근본은 양이란 말이야 그럼 이쪽에서 손 감 감 건 마찬가지로 그렇죠 어, 마찬가지로 완전 맞아요 이거 이게 맞네 사체 선천팔계 선천팔계예요 네, 네. 네, 그렇죠. 여기 선천팔계란 그렇지 태호복기 여기 선천팔계 선천팔계를 갖고 했고 그렇지 선천팔계가 중앙